봐봐. 이창용 조식에 해를 갖도록. 해를 갖는다. 해를 갖는다는 말이 뭔 말이야? 보자. 해 갖는다. 판별시 D가 0보다 크면 2개지. 판별시 D가 0과 같으면 1개지. 네. 판별시 D가 0보다 작으면 0개지. 네. 이 중에 해를 갖는 것? 이 2개지. 네. 그럼 해를 갖는다는 건 판별시 D가 0보다 어떻게? 크거나 같다는 얘기. 네. 얘는 판별시 D가 0보다 작다. 얘는 해를 갖지 않는다. 얘는 뭐 한다? 해를 갖는다. 이렇게 생각하면 돼. 해를 갖는다 해서 어떻게? 0보다 클 때, 0과 같을 때. 얘는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거. 그래서 해를 갖도록이라고 한다면 판별시 D가 0보다 어떻게? 크거나 같다. 이렇게 얘기하면 돼. 근데 4분의 D 쓸까? 아니면 D 쓸까? 4분의 D. 4분의 D 쓰는 게 좋겠죠? 판별식 D, 4분의 D를 쓰면 B'의 제곱이니까 4, 마이너스 A, 그 다음에 C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럼 이게 뭐야?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. B'의 제곱, 마이너스 A, C. 됐어요? 그러면 4. 마이너스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7 이렇게 나올 것이고 k 값만 넘어가면 되죠. k 만 넘어가면 어떻게 해? 부등호는 숫자 쪽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겠지. 됐습니까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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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